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에서 입다는 암몬과 무력적인 대결에 앞서 암몬 왕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것은 무턱대고 전쟁을 하기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도에서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무슨 용거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지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점령했던 요단 동편의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에 매우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몬 왕의 요구가 부당함을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 지적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헤스본, 즉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하게 하신 용토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이러한 용토 전쟁을 통해 신의 선물로 취하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지금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암몬왕의 요구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암몬왕의 간박한 마음으로 인해 실패합니다. 지금 암몬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가 자신의 땅을 찾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왕의 명분은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명분을 가장한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행동을 할 때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 뒤에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과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분보다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그렇게 힘만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 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불의가 공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공의를 가장한 변질된 힘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은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빼앗으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거짓된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암몬 왕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입다의 눈에는 출애굽하여 이곳까지 정착하게 하신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를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과 온 땅을 점령하되.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의 눈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지 암몬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입다는 서로 간의 갈등의 현장 속에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논리성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친 그모수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은 누구보다 확고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어떤 도전에도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는 암몬의 왕이 순순히 물러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몬 왕이 자신을 쳐서 악을 행하려 한다면서 심판의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암몬같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대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화평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화평을 이루기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힘쓰십시오. 때로는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걸고 싸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은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지키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투고 싸우기보다 먼저 화평을 위해 예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짐을 알고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면 생명을 걸고 지키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